지금 원래 예보에는 없었는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뭐 상황들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진짜 여러분이 생존을 생각한다고 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갈 때 아니면 또 활동할 때 챙겨야 될 기본 장비를 여러분 스스로 좀 세팅을 해놓고 진짜 들고 다녀야 됩니다. 진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장비로,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럼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의 장비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잘 챙겨 다닐 필요성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조난 상황, 실제 여러분 그냥 가상 말고 진짜 조난 상황을 당해보고 거기서 생존의 위협을 진짜 느껴본 사람이라면 다음에 그냥 맨몸으로 가라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 위협을 느낄 정도의 조난 상황, 특히 생존 상황을 딱 겪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한 것은, 그러면 최소의 장비라도 잘 챙겨 다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존 상황은 확률은 낮지만 내가 걸리면 무조건 100% 확률이에요. 그래서 통계에 대한 확률로 여러분들이 생존 상황을 생각한 것보다, 예, 그런 상황조차도 내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딱 염두에 두고 보편적 상황으로 딱 두고, 예, 전술적 생존 장비라고 생각되는 것들 잘 챙겨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입고서도 몸이 젖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대응하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지고 난 후에 뭔가 하려면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본적 장비가 있다 그러면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선제적 대응을 하게 되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존의 기술의 최고가 그런 것들입니다. 미리 사전 예방해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장비를 가지고 뭐 최소 장비 이 세 가지, 제 기준은 좀 세 가지를 꼭 챙겨 다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본 장비를 잘 챙겨 다니시고 그것을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야외에서 한번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숙달 훈련 계속 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뭐 어차피 지금 이렇게 비가 갑자기 내린 상황이니까 그 세 가지 장비를 가지고 또 간단한 응용법, 또 제 나름대로서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내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이면 능선에 있지 않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특히 숲으로 내려옵니다. 숲에 내려오면 보다시피 기본적인 서로 우거져 겹쳐진 나뭇잎에서 비를 직접적으로 맞는 그런 양이 좀 줄어드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숲 안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경사지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전술적 생존 장비를 가지고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일행도 몸이 젖지 않도록 피신할 수 있는 간단한 쉘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경사지를 잘 활용하면 금방 쉘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냥 생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기술은 최소 에너지, 최소 자원, 그리고 최소 효과입니다. 죽지 않을 정도. 하지만 장비가 좀 더 여러분들이 많아지고 필요한 장비가 실제로 기능성이 좀 뛰어나다 그러면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에서는 장비의 중요성을 빼놓고 생존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그만큼 오래 걸리고 힘들고 효과는 더 낮아지기 때문에 생존성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간단하게 멀티툴, 그 다음 면테이프 또는 청테이프, 덕테이프, 판초우유와 지형을 이용한 간단한 쉘터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깔고 앉을 수 있는 은박 담요 같은 거 있으면 보온성이 더 좋아지겠죠? 지금 땅을 좀 젖은 땅을 걷어내고요. 그 안에다가 주변에 좀 그래도 덜 젖은 돌틈 사이에 나무 사이에 있던 낙엽을 이렇게 깔고 쿠션도 만들어주고, 예, 나무들 한기 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도 덜 젖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버티도록 하는 쉘터를 구성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누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찹고 젖어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에너지와 그 다음 웅크린 자세로, 체온 유지에 유리한 웅크린 자세로 비만 직접적으로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지 않은 정도의 쉘터만 구성하면 이게 실제 생존에서 가용한 비상용 움막이 되는 거죠.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하루를 버티는데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불만 피운다 그러면 그보다 더 최선의 상황이 없죠. 경사지에서 막혔기 때문에 바람이 거의 세 군데에서 막아진다고 봐야죠. 그 다음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온성을 위해서 이 위에다가 이제 가지를 이제 쌓아 올려서 A프레임 쉘터를 만들듯이 가지를 쌓고 그 위에 낙엽만 얹어주게 되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뒷부분까지 완벽하게 커버가 된 쉘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연재료로 만들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땀도 많이 나고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초만 있으면 그 다음 주변의 나뭇가지가 쉽고 빠르게 그냥 테이프를 응용해서 금방 쉘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좀 보강이 필요한 부분, 만약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내릴 경우에는 막아주게 되면 보온성과 그다음 이제 방수성이 더 좋아지겠죠.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술적 생존 장비죠. 이만큼의 재료를 아껴주고 에너지와 시간을 아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생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이 뭐 생존한다? 그런 망상은 버리시고 실제 그런 조난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의 얘기를 좀 참조해서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휴전이 완전히 다 젖어 있고 제가 계속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불피움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연재료를 이용해서 불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능, 그런 기술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 모두가 다 그런 기술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지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1000명 중에 한 명이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냥 죽은 소나무 재료를 이용해서 한번 불을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안쪽은 건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불을 피워볼 것입니다. 빗방울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눈 치서 지금 잘 지금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만들어진 제 위에 빗방울이 떨어져서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초에 피할 수 있는 곳, 나무 아래, 문이 많은 곳 아래라든가 타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타프 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타프 바깥쪽에 비가 잠깐 멈추고 그 다음 비를 덜 맞는 나무 아래에서 시도를 하는 중. 이 정도 연기가 놔줘야지 불씨가 생깁니다. 특히 습한 날에는. 불씨 생겼죠? 그래서 지금 계속 연기가 나죠?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기 이게 화로대가 만들어진 여기에 지금 페더스틱이랑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먼저 올게요. 이렇게 고생스럽게 피워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기술은 1000명당 1명 정도만 제가 얘기하는 1000명당 1명 정도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우고 본인이 다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면서 지도해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지금 다친 상황이다 팔을 다쳤다 손을 다쳤다 그러면 저도 불 못 피웁니다. 이런 저 생존의 기본적인 필수 장비랑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또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신발끈이든 뭐 여분 옷에 있는 끈 같은 것들을 묶어서 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 피우게 되면 생존성이 항상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불 피운 게 얼마나 자연재를 이용해서 피운 게 쉽지 않은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거요? 예, 라이터든 담배 피우기 위해서 아무데 불 피우라고 라이터 챙기라는 건 아닙니다. 라이터는 아니면 그 파이스틸 같은 그 비상시에 불 피울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꼭 챙기라는 얘기죠. 제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파이스틸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비상상황에 쓰기 위한 그런 생존 도구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없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불을 고의적으로 피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휴대해도 괜찮습니다. 등산할 때 휴대해도 괜찮다고 확인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라이터 챙겨가면 좋겠지만 라이터는 비상상황에 비상키스로 넣어주세요. 오해 사지 마시고 파이스틸은 네 이건 챙겨서 누구한테 보여줘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불을 피우기 위한 도구란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이용한 방법도 좀 숙달해 보세요. 파이스 어렵다고 하시는데 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자연재를 이용한 예, 보호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숙달해 둘 의미가 있습니다. 생존을 진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자 간단하게 비가 내렸을 때 아니면 악충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전술생존 기본 장비 딱 세 가지.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는 판초이, 뭐 청테이프, 뭐 더 좋은 거는 덕테이프가 있겠죠. 덕테이프. 그 다음, 멀티툴 이용해서 지형의 장점을 활용한 이런 쉘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남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비를 꾸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악충에서 버텨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불만 키울 수 있다면 생존성도 향상되는 거고, 일반인들도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 번만 연습하면 충분히 이런 거 금방
만들어내고 어떤 지형이 바로 이런 걸 만들어내기 좋은 지형인지 예,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안목도 생깁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야영 가셨을 때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군인들 특히 조종사들은 앞쪽만 이렇게 방치하면 안됩니다. 전체 다 예, 주변에 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장을 해줘야 되죠. 대신 높이는 더 낮게 그래서 재료가 좀 덜 들어가고 로우 프로파일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지형과 같이 희석되는 느낌으로 위장의 기본 개념처럼 그림자 속으로 그 다음 두드러지지 않게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자연재료 어울리게끔 그렇게 해서 이보다 좀 더 낮게 그리고 필요하면 약간 패인 지역 위에다가 덮어서 그렇게 해서 은폐 그리고 이제 쉘터를 만드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변형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여러분들한테 전수생존 장비를 이용한 쉘터 만들기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또 보여드렸습니다.